저 혹시 길 좀 여쭤도 될까요? 어, 네네네. 저희한테 길 괜찮아요? 어, 저희도 길을 잘 모르는데 여기는. 아,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어디 가시는데? 함경도에서 왔는데요. 어, 경성에 있는 개벽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개벽사가 어디서 가려면 경운동 88번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꽤 가야 되는데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아, 선생님은 경성 주소도 다 아세요? 여기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개벽사가 뭐 하는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인 출판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던 신여성이라든지 또 방정환 씨가 그랬었던 이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벽이라는 잡지도 굉장히 유명했고 별건곤이라는 잡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다 발행한. 근데 지금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처럼 유명한 우리나라 가장 핫한 출판사였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와. 저희 언니가 개벽사에서 내는 인기 잡지 신여성의 기자거든요. 어, 그 유명한 신여성 잡지에 기자시라고요, 언니가? 와,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요, 잡지. 여성 기자가 있었나 봐요. 언니 만나러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희 언니는 지난 5월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언니 이름 혹시 송계월님이신가요? 저희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어, 개벽사에 정말 아주 유니크했었던 여성 기자? 저희 언니가 송계월이고 제가 그 동생 송정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 선생님 역시 다 아시네요. 아니, 너무 유명한 기자고. 아, 그 시절에요? 돌아가신 것 자체가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아, 언니가 처음부터 기자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 언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조지아 백화점에 데파트걸로 취직을 했었어요. 음? 데파트걸? 데파트걸? 아, 아유, 데파트... 나... 백화점인가? 데파트먼트인가 보다. 백화점.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굉장히 그 백화점이란 곳 자체가 선망의 좀 대상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언제나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문물이고 이 신문물의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직원 같은 경우도 역시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학력도 고등 보통학교나 상업학교 졸업은 기본이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미모를 갖춰야 했어요.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 이때부터? 이게 제가 아끼는 우리 언니 사진이거든요. 어머! 와, 와 진짜네. 어머, 진짜 예쁘다. 우와! 와, 근데 눈에 띄셨겠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닮았어요. 어, 진짜? 말 그대로 지성과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군요. 뭐 1930년대 때 백화점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아 실제로요? 네, 영화가 있어요? 네. 와, 30년대 귀하다. 야 이게 30년도의 영화야. 내가 어디 가? 대파트에 가요. 아이 뭘 또 사길래 대파트에 간단 말이야. 또 산다니요. 주제가 사나워서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양국 따라가요. 아, 왜 요즘에 산게 있지 않소? 그걸 지금 어떻게 입니까? 신 집안에 주부랍시고 살림살이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럼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구려? 그러고 안 사는 그만 아니요? 아니, 그런 말이 없단 말이오. 나가면 되지 않아요? 어, 어머머, 거울을 쳤어. 오, 강한 캐릭터구나. 그러게. 이리로 백화점 가네요. 아. 자기 아저씨.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요? 16원입니다. 16원? 왜 이리 싸?
좀 비싼 건 없어? 왜 이렇게 싸냐고? 조시조 16은 싼 건가? 사랑 가마가 12원인데 아,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 광고 찍는 거. 네, 이거 제일 비싼 겁니다. 좀나군 오늘 처음 내놨답니다. 이건 얼마요? 30원입니다. 뭐야 또 눈빛이 왜 저래? 네, 고맙습니다. 부러지게 쳐다보시네. 탐정이야? 사리... 사리 탐정? 어, 그리고 복장은 탐정 스타일인데? 어? 소매치기야? 아이고! 여기다 놨는데? 술이 가지고 갔나? 아,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지금 끝나? 아, 왜요? 아, 소매치기 자꾸 끊는지. 아, 궁금해. 근데 생각보단 좋은데요? 아파트? 백화점이 시설이 좋아 보였어요. 아니, 그리고 그 시절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여성들이 좀 큰 소리를 못 내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옷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표정이 정말 리얼한데 어떻게 그렇지? 영화에서 보여주는 신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걸 무조건 찾는다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나오게 되니까 아니면 그만큼 이제 허영심이 굉장히 막 넘치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좀 지나친 자유연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이미지들이 이 영화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왜냐면 그 대사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싸? 더 비싼 건 없어? 자막이 B자가 빠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백화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일 비싼 옷이라고 보여준 게 30원이었잖아요. 데파트 거리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비교해보고 싶어요. 언니 말로는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 15원에서 30원 정도? 쌀이 지금 한 가마니 12원에서 13원 정도니까 월급을 받으면 겨우 쌀 두 가마니? 세 가마니. 이게 1931년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네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들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밤 11시 반까지로 14시간? 평균 10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하며 그 보수는 한 달에 15원에서 25원 혹은 30원. 이같이 고된 노동을 바치고 값싼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진 유혹과 조소가 있다. 12시간 이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남자들의 야릇한 시선은 물론이고 대놓고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1931년 12월에 나왔던 기사요. 보면은 서울 직업 부인의 보수. 그러니까 그때 일하시던 분들 평균 임금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여교원 35원으로부터 60원. 여기자 25원으로부터 60원. 여사무원 30원으로부터 50원. 여점원 15원으로부터 40원. 간호부 33원으로부터 70원. 여차장 25원으로부터 30원. 연초공장 여직공 6원으로부터 25원. 이때 이런 관련 기사가 좀 관심이 많았나 보다. 관련 기사 지금 되게 많아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1933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공장에, 버스에, 백화점에, 교단에 여자의 그림자는 나날이 늘어가 남자의 직업선에까지 이상을 일으키게 되어갑니다. 고용주들에게 왜 남자를 안 쓰고 여자를 쓰느냐고 물어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당직 여공, 능률이 있고 온순하고 불이익이 좋고 사상이 악화할 염려가 없고 삭시 싼 것. 아, 싸다. 미싱, 결혼하면 자연 도태가 된다. 정말이에요? 얘나 하면 일 못한다. 버스차장, 애교가 있어 승객의 감정을 잘 융화하고 언제든지 마음을 가다듬어 주의하는 까닭에 사고가 적게 난다. 또는 친절하고 급료도 싸다. 싸다는 게 계속 나오는구나. 사무원, 남자와 같이 승진, 근속 등에 대하여 뒷일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손님 응접에도 나긋나긋한 까닭이다. 이게 직업 여성들의 현실이에요.
애교를 팔아야 하고 말을 잘 듣고 급료가 싸고 결혼하면 또 그만둬야 하고 그치만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는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왜 직업을 구할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크게 다른 점 못 느끼겠습니다. 전 요즘도 약간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직업 여성, 여성의 이미지를 계속 낮춰가면서 여성이 있을 곳은 역시 집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강화시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언니가 데파트 걸로 취직해서 일한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 개벽사에서 제안이 왔대요. 기자로 와달라고. 언니는 경성 여학생 만세 운동을 주동한 걸로 꽤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경성 여학생 만세 운동? 정확히 연도까지 기억나. 아 진짜? 1929년에 네. 광주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사건이 좀 벌어져요. 이거를 계기로 조선의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좀 저항의 의미로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생활기록부 같이 생긴 종인데 송계월이고 소화 5년 1월 29일? 그 날짜 써있고 한거 보니까 학생 이런 거 아닐까요? 번호도 기록돼 있고요. 11560이라고. 이 사진은 아마 언니가 서대문형무소 수감돼 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어? 서대문형무소면 예전에 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수용하던 곳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아니고 뭐죠? 이거는 이제 생활기록부는 아니고 서대문형무소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용자 카드죠. 수감자들 카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저항해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정치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동향을 또 파악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를 썼는데 현재는 뭐 한 4,800여 건의 기록이 남아있고 언니가 왜 이렇게 일제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 거죠? 경성에 있는 13개 여학교 학생 대표 30여 명이 시위 전날 밤에 한 곳에 모였대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종로구 가회동 48번지 언니네 하숙집이었던 거죠. 그 일로 언니는 서대문형무소에 두 달간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아까 내가 여학생들 모여있는 사진을 봤어요. 이거 같아. 여기 지금 여학생 6명 사진 있거든요. 굉장히 컸던 사건이잖아요. 왜냐면 3.1운동 이후에 또 다른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던 거였고 이 누님께서 아주 격렬한 저항의 주체가 되셨던 건데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은 이 주도자 6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딱 형이 결정이 나요. 오, 그럼 다행인데. 다행이죠. 어, 예. 풀려나가게 되는 건데 그 날이 1930년 3월 24일 밤 9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풀려난다고 하니까 다 몰려든 거죠. 그녀들이 나온다.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 기자들 와서 그때 이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 스스로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와서 취재진 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이제 아예 이게 같이 실리기도 했고. 야, 이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의 승리. 포즈일 수도 있겠다. 기분 좋게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기자가 됐을 때 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야, 근데 잡지사에서 진짜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 그 잡지사에 여성 기자가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송계월이 기자가 됐었을 때는 여성 기자는 송계월밖에 없었어요. 물론 유일했네. 아니 그 전에 이제 뭐 허정숙이나 김원주 같이 다른 여기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그때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적었던 숫자였던 거죠. 이게 지금 1931년 4월 호 신여성 잡지거든요. 아, 그게 언니가 쓴 첫 번째 기사일 거예요. 그쵸. 그 원래 지금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직업 여성은 어떠한 생각 밑에서 이 선상에 나왔는가. 이는 단순히 시집을 가기 전에 시집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초보 직업 여성은 무슨 포부로서 첫걸음을 옮기려는가. 우리는 남자의 기생충이라는 이름보다도 독립하여 살아갈 토대를 쌓아야만 할 것이며 가정이란 세계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이 시절에 무슨 기생충이 뭐 유행어였어요? 저희가 붕괴했었잖아요. 아, 진짜 기생충 진짜. 우리 퀴즈 풀 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0년 3월 9일 조선일보에 실린 현대풍경이라는 만평입니다. 글쓴이는 남편이 공장 직공으로 피땀 흘리며 햇빛도 못 보고 공장에서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몸을 꼬고 드러누워 잡스런 책만 읽고 있다. 사나이는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이것을 기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른다고? 설마 정력? 막... 어? 뭐라고요? 정력? 아니요 아니요. 나는 설마 막 같이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기른다가? 기른다는 거니까 그냥 아예 그냥 세게 짐승? 가볼까요? 아예 아 짐승? 짐승일까? 괜찮다. 짐승이라는 표현. 짐승? 짐승? 네 짐승? 하나 둘 셋 짐승! 짐승!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생충입니다. 와! 영화 제목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오해는 마시고요. 진짜 우리 분개했었잖아요. 한 사람이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그게 좀 널리 쓰인 표현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또 인용이 됐겠죠. 선생님, 기생충은 진짜 우리 기생충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런 네. 세상에서도 이런 글을 썼다는 건 포부는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기자가 되신 분이고 또 포부도 확실하신 분인데 아까 금방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는 경성 여학생 만세운동 때 옥살이를 한 뒤에 쭉 몸이 안 좋았어요. 늘 휴양을 권했는데 그 고집이 말을 듣나요? 얼마 뒤 폐결핵 판정을 받고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정성껏 간호를 해서 건강이 꽤 좋아졌는데 그때 그놈의 악성 유언비어가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송계월이 아이를 낳으러 고향집에 갔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왜? 언니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를 너무 싫어해서 처신이 깔끔했거든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언니는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세상에 이 몸이 결백한 것을 알리고 싶다라면서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무리하셨구나.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믿고 지내던 한 남자 기자가 잡지 가심란에 S처녀의 옥동자 운운하면서 아기 아버지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는 기사를 쓴 거예요. 언니는 기사를 보자마자 잡지사로 쫓아갔대요. 갔을 때 남자 기자는 이미 도망친 후였고 아닌 듯하니 취소하여라 하는 엽서만 남아있었대요. 아니면 말고잖아.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전형적인. 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100년 전 일 같지가 않고 사실. 최근. 예. 그러니까 아니 팩트체크를 최소한이라도 했으면. 기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래도 썼던 기사인데 참 기가 막히죠. 개월 언니는 상처와 분노로 괴로워하다 병이 재발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소문에 시달리다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23세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언니를 죽인 게 악성 유언비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를 추모하는 글을 썼어요. 이걸 개벽사에 가져다 줄 겁니다. 언니 대신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개벽사로 이렇게 가시는 길이었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네요. 언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개벽사까지 잘 찾아. 언니를 영원의 길로 보내며 외로운 아우 송정덕. 5월 31일 구준비가 내리는 오후 1시 5분이 바로 개월 언니가 한 많은 젊은 인생을 끝마친 최후의 시간입니다. 정덕아, 나는 꼭 살아야겠다. 어쩐 일인지 죽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언니는 언제나 살려는 집착과 기대에 울고 웃었습니다. 나의 언니를 구해내지 못하고 영영 떠나게 한 것이 끝없이 슬프면서도 죄스럽습니다. 언니를 사랑해 주시던 여러분께 또 원통한 죽음의 길을 떠난 언니의 위로를 대신하려 합니다.